이 노래가 개인적으로 거의 담하고 비등비등해요.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1983년 5월 13일생이고요 올해 40세 올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댄스를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이거 처음에 스텝을 안 보여드렸는데 편곡이 바뀌면서 이 앞에 스텝 하는 데만 한 일주일 걸렸고요. 이것저것 하는데 오랜 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살다 살다 이런 것도 다 껴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노란 글씨로 여섯 글자가 되게 크게 박혔어요. 자켓 벗을게요. 저쪽이야? 아, 의사표 저쪽이구나. 여기 사자. 여러분, 무대 의상은 공기가 잘 통해도요 땀이 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무대 의상은 다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굳이 이거를 또 잘 가렸죠? 이거 끊는다는 거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내 콘서트인데 뭐 맞잖아요. 내 콘서트인데 같이 놀면 되죠 뭐, 그죠? 자, 지금 불러드릴 곡은 제가 작년 여름에 좀 아파서 격리된 상태로 집에서 요양을 할 때였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꼬이지? 뭐가 문제지? 덜 아프겠네. 그러다가 언젠가 내가 강산의 선배님의 그 와그라노 이런 노래처럼 사투리 들어간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탁 떠올라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우리 대구분들은 익숙하실 법한 사투리들이 나오고요. 아따마 돌아삐겠네 막. 왜 이렇게 안 되노? 왜 이렇게 안 풀리노? 이런 가사도 있고요. 또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그래도 경쾌하게 재잘돼보자. 다 괜찮아. It's alright. It's okay.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오케이. 힘내자.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돌림 노래요. 근데 요 박자를 좀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경쾌하게 재잘돼. 그죠? 경쾌하게 재잘돼. 재잘돼.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쾌하게 재잘돼. 재잘돼. 경쾌하게 재잘돼. 재잘돼. 여기 아니고 하나 쳐야 돼. 경쾌하게 재잘돼. 재잘돼. 경쾌하게 재잘돼. 재잘돼. 경쾌하게 재잘돼. 경쾌하게 재잘돼. 막 군데군데서 경쾌하게 재잘돼. 재잘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박자가 뭐가 중요해. 경쾌하게 재잘되면 되지. 그죠? 자, 경쾌하게 한번 재잘돼 볼까요? 오케이? It's alright! Oh yeah! 제잘돼 불러드리겠습니다!